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80kg들이 기준으로 14만 7,816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에 비해 10%나 낮았습니다. 올해 산지 쌀값은 2014년 산과 2015년 산의 교체가 이루어진 10월 초 16만 3,396원을 기록한 뒤 7차례 조사에서 단 한 번의 반등도 없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농업인 단체들은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생산량 증가와 재고 누적 등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결과라며 정부는 이미 격리하기로 한 20만 톤 이외 물량을 추가 격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